17A의 환경 미술협회 영동지회 회원전에 참여해 주신 내빈과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전시를 하지만은 해마다 작품들이 승승장구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신입 회원님들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어제도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환경의 소중함은 우리들도 많이 알듯이 많이 따뜻해지고 있죠. 온난화 때문이죠. 그 이유로 우리 영동에서도 과일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바나나가 우리 영동에도 출하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온난화가 심각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가 강원도 쪽으로 이동 중이래요. 참 앞으로 20년, 10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환경을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작품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출품해주신 우리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회 환경미술 사랑전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이종천 선생님으로 비롯해서 회원들이 한 30여 명 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자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고 이 환경미술이 상당히 저도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원님들을 아주 개개인이 무궁한 발전을 하셔가지고 전도 남은 문화가족들이 이렇게 그 환경미술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최를 환영합니다. 이것으로 공식적인 행사를 마치고 작품 감상과 함께 참여해주신 내외빈 및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환경미요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2023 제17회 환경미술협회 영동지회 환경사랑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26명이 각자 작품을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서양화, 연필화, 입체화,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좋은 작품을 출품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외빈도 많이 오셨고 우리 환경미술협회는 항상 연구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영동지역에서는 사과, 복숭아, 과일이 고장이고 한데 바나나가 영동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포도가 강원도로 옮겨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환경이 깨어지고 소중함을 다시 한번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다 함께 이런 심각한 환경 문제를 제3 생각하시고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좋은 작품을 또 출품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간 되신다면 11월 10일까지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영동문화원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